안녕하세요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방송테스트 전공 유정재 교수입니다. 여름방학을 맞아 재학생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밝게 놀 수 있는 그런 방학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. 20대가 최고의 황금기인데 그 황금기에 걸맞게 즐거운 여름방학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방송용 전공 전임교수 정진석입니다. 네, 이제 방학인데 학교에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춤연습 좋죠. 열심히 노는 것도 좋고 자,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선생님은 연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열심히 연애하세요. 열심히 헤어지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 모든 감정의 소모가 여러분이 춤을 추는데 표현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 믿고 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실력을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놀고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연애할 수 있는 재밌는 여름방학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방송댄스 전공 전임교수 이재은입니다. 네,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하는데요. 우리는 춤추는 사람들입니다. 모두 다같이 방학이라고 놀지만 마시고 학원이든 학교든 뭐 어디서든 계속 춤을 계속 추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많은 학생들이 너무 방학이라고 놀기만 해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. 여러분들은 좀 춤을 계속 추시면서 알차게 방학 활용하셔서 몸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계열 화이팅! 얘들아 사랑해!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계열 화이팅!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무용예술계열 화이팅!